나왔어. 했습니다. 우즈베키리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네. 수비 입장에서 상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상대를 좀 꽁꽁 묶은 상황입니다. 박종호, 김신호 헤딩 찌들어졌고 긴 패스 연결. 네. 자 이렇게 연결될 때는 세컨 볼. 그렇죠. 헤딩 떨어졌고 네, 자 걸렸습니다. 슛. 아그로까지. 정말 원했던 플레이. 김신욱의 머리 그리고 자 박종호 찍어 올려줬고 김신욱을 겨냥합니다. 김신욱 헤딩. 자 페널티 안쪽에서 세컨 볼에 대한 문전에서의 순간적인 움직임 슈팅까지 아주 전적으로 좌우측 측면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으로 긴 제파로프 선수에 대한 대비 맨투맨 때 바카요키 선수가 뒤로 돌아 들어온 것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제파로프 선수에 대한 경계 자 손흥민 지체없이 아, 선수 조금 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도중 차단 아주 좋았습니다. 헤딩 떨어뜨렸고 뒤편 이번엔 지금 왼쪽까지 움직이면서 공격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선취 실점을 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자 김신욱 자, 헤딩 떨어뜨렸고 자, 자 여기서 김신욱 헤딩 헤딩한 이후에 자 박종우가 찍어차 올려줬고 김신욱 네, 헤딩 돌려 좋아요. 세웠습니다. 자 슛 이게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신욱의 머리에 맞고 그 이후에 슈팅 기회까지 지금 이명주 선수의 핸드볼이 아니냐라는 네. 우즈베키 선수들의 항의 김신욱 헤딩 머리 좀 길었기에 다행입니다만 역습 상황 미드필드 지역에서 긴 패스 연결 선수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김신욱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18번 소속팀에서는 그 패스가 한 박자만 빠르게 되면 사실 쫓아오다가 겁니다. 정성용 높이 김신욱 쪽 헤딩 가슴 카파자 선수입니다. 올해 나이 32살 주장입니다. 인천 에이스를 앞쪽에서 바가에프가 다가왔습니다만 정성용 잘 처리했고 이는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 이런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월드컵 8회 연속 본선 진출 이 상황에서는 경기를 늦춰서는 안 돼요. 예, 주거리 슈팅을 쐈던 반칙이죠. 파울입니다. 프리킥 네.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아흐메드 부선 길게 올라옵니다. 김신욱이 돌려세웠고 왼쪽에 손흥민 헤딩으로 높이 이청용이 올려줬고 김신욱 고공 플레이 골키퍼 정성용 멀리 보냈습니다. 팀원단들 계속해서 응원을 펼쳐주고 있는데 자 헤딩 우즈베키스탄이 바라는 골은 나오지 않고 정성용 골키퍼 멀리 보냅니다. 헤딩 우즈베키스탄 투제 열광하고 패산의 수